그래서 이 고립된 영들끼리 모여 있다가 이거는 원체 고립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무슨 제사 같은 거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 기웃거리다가 비슷한 체질의 사람을 보면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나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정직하고 또 신앙이나 이런 걸 가려서 마음에 대한 어떤 지혜를 개발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잡기라는 거는 고립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적으로는 조상령하고 연결이 돼 있고, 그죠? 또 진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니까 부처님 계통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고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잡기가 될 확률은 적어요. 근데 잡기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물질적으로 충동적으로 썼기 때문에 잡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그런 것이 들리는 사람도 그러한 시스템을 잡기가 그 식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런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잡기라는 건 사실은 원한이 많은 귀신, 탐욕이 많은 귀신 이런 거예요.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 존재하는 세계 아귀 세계가 귀신의 세계거든요. 그래서 귀신의 세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하나는 육도 중에 하나인 귀신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원한 맺힌 귀신들이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귀신이 되질 않고 바로 증유로 돼가지고서 49일 안에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. 다른 세계로.